바사르 바둥. 여기에 발리어로도 바둥이라고 써있나 보네요. 바둥. 추측컨대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바둥시장을 흐르는 하천이고, 바둥시장은 외관상으로는 4층, 아마 밑에도 있는 것 같고, 상당히 규모가 있고 이른 아침부터 시장이 서는 것 같네요. 하천에는 지금 밤새 비가 와서 저렇게 빗물이 엄청 흘러내려갑니다. 이게 지금 흘러서 바다로 아마 들어갈 것 같고, 이게 메인 줄기 같네요. 그리고 이쪽에 사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계속 2021년에 올린 모양인데, 뒷모습인데, 앞모습은 저 맞은편에 보면은 앞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 구경은 다 했으니까 이제 다시 인나 후라라는 게 템플 또는 뭐 사원 이런 의미 같습니다. 지금 25일까지 덴파살 축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라 네사 란 후세 사원입니다. 아침 일하러 가는 사람. 덴파사 페스티벌 2022 시장 앞에. 여기도 지금 축제장이고, 시장 앞쪽에도 지금 이렇게 발리에서 볼 수 있는 신들의 문이 있네. 뭐 신들의 문이라고 해도 괜찮겠네요. 신들이 왕래하는 문. 바사르 바둥. 여기는 공연장 같은데 뭔가 공연하려고 만드는 거. 나무가 엄청나네요. 대단한 조형물입니다. 여기는 포타 덴파사르라고 다들 한인상하네. 포타 덴파사르. 포타 덴파사르. 설명하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것도 얄란 가자. 코스가 장난이 아니네. 코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마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까 처음 시작했던 곳이 여기고, 저쪽 길로 들어가야 인나 호텔로 가는 데 같습니다. 여기로 가면 다시 시장길인데, 아까는 채소 파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는데 다 어디로 싹 사라져 버렸네. 여기 길 건너는 게 장난이 아니네. 조금 걸어가다가 건너야지. 바사르 국가. 여기서 건너야 되겠네. 저기가 시장. 저희가 왔던 거. 일방이긴 한데, 오케이. 건너자. 이쿠, 씨, 못 떨어지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채소 장사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싹 사라졌네. 그리고 청소도 깨끗이 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저씨만 한 명 서 있네.
이야, 이제 도깨비 시장 같네, 도깨비 시장. 청소하는 분들이 있고, 완전, 어이구, 힘들어. 신속, 정확, 뭐 이런 거네. 행사장으로, 어이구, 통과해서 가고 있습니다. 날씨, 뭐였더라? 아푸른가, 까푸른가? 아, 이게 참, 사람이 머릿속에 리코더를 하나 딱 해놓고 꺼냈을 수 있으면 아마 사람은 백과사전처럼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뭐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고.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좀 시간이 걸려도 사람의 뇌에는, 뇌세포에는 리코딩이 된다라는 거. 일단 노력과 반복 또는 스마트한 머리 등이 필요합니다. 완전 한적하네. 이제 그렇게 바글바글하던 시장에 갔다가 지금 나오는 길인데 아침이라 아주 조용합니다. 여기는 덴바사르, 바사르 바둥, 바둥 시장 근처 와룽 꼬피. 여기는 커피를 꼬피, 폴리스를 폴리시, 뭐 이런 식으로 I를 붙여가지고 II를 표시를 하네요. 여기가 지금 축제 현장이고 행사장입니다. 이게 나중에 오전이 되면 아마 이제 축제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오늘 24일, 25일, 내일까지 축제를 한답니다. 공원까지 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오, 여기, 왜 이래? 바람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네. 길풍이 부네, 길풍. 지금 여기 행사장 앰플을 귀한맞게 다 가려놨고, 여긴 커피나 이런 걸 파는 것 같네요. 아이고, 팔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촬영.